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캠핑 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보이시죠? 월든. 오늘 오너님이 차량을 입고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천 공장에 제가 먼저 와 있고요. 이게 또 차가 월든 익스페디션 차량이 지금 서 있는데 먼저 한번 외관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멋져요. 멋집니다. 실제로 보니까 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여기 확장, 이게 저만큼이 한 20cm 정도 될 텐데 저만큼만 해도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따가 오너님이 오시면 실내에 들어가서 한번 얼마나 내부 공간이 넓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실내가 진짜 화사한데 이게 1호차이신 건가요, 그러면? 프레스티지 모델은 1호차. 프레스티지 네, 1호차. 네. 와. 너무 너무 만족해요, 지금. 네. 와이프도 너무 좋아하고요. 네. 여기는 되게 각별하신 사이시라고 들은 대표님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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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달구지. 달구지부터. 아. 다른 차량이나 그런 거는 뭐 크게 알아보시지 않고 네. 하신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계약하셨겠네요. 자이반 타이반이죠. 아주 내왕이 깊습니다. 이게 몇 개월 만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자이반 타이반으로 시작해서 딱 1년 걸렸습니다. 1년요? 아, 오래 준비하셨구나. 아, 오래 준비하셨구나. 이게 그 외부 좀 차량 디자이너하고 같이 이렇게 좀 네네. 많이 조인하셨다고 네. 차량 디자인 자체도 지금 잘 빠진 것 같아요. 좁은 네. 느낌이 좀 많이 없기는 하네요. 왠지 모르겠는데. 색상도 그런 효과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라운드 처리가 이게 또 잘 돼서 그런가? 그거에 공 많이 들였더라고요. 아유, 그냥 대충 만들어서 빨리 그냥. 빨리 좀 주세요. 그러는데 그냥. 근데 자기네 디자인이기 때문에 다 유지해야 된다고. 안 그래도 영상 하나에 아, 이 차에는 R. R을 되게 신경 쓰셨다고. 나오고, 지난주인가 평일날 와이프랑 둘이 1박 2일 처음으로 이제 운행을 해봤거든요. 와이프도 그날 처음 타보고. 그때 이제 서해 쪽으로 뭐 대천에서 그냥 갔다가 그냥 편안하게 바닷가 쪽에 세워놓고 음식 사다가 안에서 먹고, 여기서 해 먹고 이런, 그런 개념은 안 되더라고요. 안에서는 네. 약간 좀, 좁다 보니까 네, 네. 그런 게 간단한 거 사다가 먹고 하니까 그거는 편하고 네. 뭐 다음 날 또 그냥 올라오는 길에 맛집도 찾아가서 먹고 음성 구경하고 네. 주차장에 세워놓고 네. 또 올라오다 야 또 안면도 한번 들려볼까 다시 좀 내려가서 그래서 또 안면도 가가지고 또 구경하고 네. 돌다가 그냥 집으로 오니까 너무 좋다고 사람이 여기에서 기본 옵션 외에 추가로 좀 더 하신 게 있으세요? 추가라고 하면은 배터리가 리튬이온이 원래 이게 200A 아니 100A 네. 네, 그게 기본인데 100A를 더 했고요. 200으로 하셨고 그리고 위성 안테나가 원형으로 네. 달리는데 저는 스나이퍼라는 이제 평면 돌아가면서 잡아주는 그걸 써봤는데 너무 편해가지고 아. 그걸로 저는 바꿔달라고. 그게 뭐예요? 아, 스나이퍼라고 부르시나요? 네. 여러분, 이거 뭔지 꿀잼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뭐, 수신류에 따라서 얘네가 찡찡 움직이는 건가요, 그러면? 예, 처음에 이제 자리 잡으면, 걔가 일어나서, 이제 사각, 뭐 도시락이라고 그러는데, 걔가 돌면서 위성 잡아서 그 상태에서 이제 딱 고정이 되는데, 소음이 없죠. 그 좀 비싼 거 아닌가요? 조금 비쌉니다. 120 정도. 아, 여러분, 아, 이거는 좀 너무 비싸네, 너무 비싸. 좀 한 1, 20만원 정도 하는 줄 알았는데. 아, 신한 마이카에서 다 해주니까요. 신한 마이카. 우리들의 친구죠.
예. 특별하게 배터리 쪽을 업하는 거는 뭐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예. 나머지는 특별하게 할 게 크게 없다. 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다. 네. 네, 여러분, 일단은 실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랑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에이스 캠퍼 쪽에 유사한 패널인 것 같아요. 이게 이쁘거든요, 진짜. 잘 나왔어요. 이거랑 이건 태양광 충전을 네. 여기 3번에 볼 수 있게끔. 얘는 뭔가요? 이제 인버터로 온수를 이게 이제 데피는데 한 10분 정도만 데펴도 이제 물이 샤워하기 좋은 온도가 되거든요. 네. 깜빡하고 또 안 끄면 이제 배터리가 소진되니까 그 타이머를 10분을 맞춰놨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물 데펴진 다음에 꺼져버리게 인버터가. 아, 인버터 타이머를 달아놓으셨구나. 아, 전기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네.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 맥스팬이야. 뭐 다 아시는 거고. 제가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짠. 이쪽은 여기는 이제 은하모빌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이제 목재로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사이사이에 이게 깨알 디테일이시네요. 여기 또 알루미늄 재질에 뭔가 또 마감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내부가 화사하고 좀 멋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드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예. 이쪽에 또 약간의 요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간접등 효과를 좀 더 낼 수 있게끔. 그런 효과지. 네. 하셨고, 조명들은 정말 이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예, 여러분, 제가 이제 마스터 기반의 차량은 이제 두 번째잖아요. 근데, 봤을 때,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좀 넓은 느낌이, 그, 은하모빌을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은, 두 차량을 비교했을 때 좀 넓은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참조를 하셔야 되고, 그 이유가 아마도 요렇게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라운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그리고 선반 쪽도 이렇게 라운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 문도 이게 지금 평면이 아니라 약간의 라운드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요러한 것들이, 요러한 깨알 디테일들이 좀 더 넓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내부 공간이야 유사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확장된 부분이 아무래도 요 이제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가로로 누워서 지내실 수 있게끔 한 부분이고, 평소에 그럼 여기서는 주무실 때는 어떻게 두 분이서? 예, 둘이서 자는데 이제 확장을 해야죠. 확장을 하고 네. 이제 주무시는 거고. 이게 확장이 굉장히 많이 돼가 여기까지가 확장이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뭐 키가 17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자도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한번 확장하면 제가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네, 네네. 아, 딱 걸리네요. 네. 아, 튼튼합니다. 이게 정말 간단합니다. 네. 오늘 진짜 간단합니다. 이게 하나 정사각형이라 진짜 이렇게 주무셔도 네. 충분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올라갈 때도 보여드릴까요? 올라갈 때도 그 여기 딱 발판처럼 딱 네. 그래서 네. 키가 몇이세요? 176이요. 충분하게 정사각형 구조가 좋거든요. 이게 가로세로 다 뺄 수 있으니까. 여기 또 색깔도 너무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이쁘게 깔끔하다는 느낌이 정말 드네요. 이 공간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 눕기에는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다들 이렇게 주무시는데 여기는 선택의 폭을 좀 넓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 같네요. 네, 여러분 이게 또 딱 여기 레일을 받쳐지기 때문에 예. 처음에 이게 똑딱이 뭘로 하셨는데 이게 또 바꾸셨는데 엄청 예, 튼튼하게 잘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아우 뭐 안전 문제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될 만큼의 그런 퀄리티인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이쁜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미니멀하게 캠핑카를 운영하실 분이시라면은, 아, 정말
변환하는 것도 정말 수월하고 내부의 디자인도 너무 좋습니다. 실내 수납도 네.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저 수납이죠, 예, 예. 그렇죠? 예. 저쪽 뒤하고 관통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 네네네. 이쪽에서 뭐 끊을 수도 있고 저 뒤에 열어서 끊을 수 있고. 사실 이게 요걸로 해서 중간에 나눠져 있어서 저는 네. 이게 구멍이 좀 작을 줄 알았는데 네. 또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한 뭐 25, 30cm 정도 네. 공간이라서 뭐 주요 물건 빼는 데는 충분한 공간이 나오네요. 네. 아, 여기 별도로 이렇게 네. 딱 되어 있으시고. 큽니다. 진짜 널널하네. 아무것도 없네요. 네. 미니멀 라이프를 네, 즐기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전자레인지를 쓸 때 보통 눈을 마스터 이쪽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문을 열면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탁 이걸 작업을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좀 더 수월하게 누웠을 땐 베개도 되고 렌즈 열 때는 편하게 이렇게 수월하게 쓰실 수 있게끔 또 깨알 디테일을 마련해 주셨네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깨알 같은 디테일. 네, 자, 소비자 관점에서 신경 써 주시는 거. 네. 이쪽에는 총소통이 들어가 있겠죠. 네. 한번 이제 볼 수 있을까요? 아, 총소통이 많이 크게 들어가 있진 않네. 네, 80리터입니다. 80리터. 네. 여기 DC 온수기가 저쪽 네. 안쪽에 여기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저탕식이라 요 물을 이제 수시로 끌어가지고 데워주는 그러한 되어 있고 여기 전기를 적게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쪽은 아마도 네. 전기실이 네, 들어있고 여러분 저 에바스토라 아시죠? 저 전기실 볼 때마다 설레잖아요. 24V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기실인데 여러분 써요 뭐 아무것도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를 인버터나 그런 인버터라 그런 거는 저 운전석 뒤쪽으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 네. 여기는 배터리만 네. 들어가 있고 이렇게 추가하셔가지고 200A 24V 뭐 여러분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딱 배터리 깔끔한 배선. 혹시 이걸로 에어컨 돌려보셨어요? 아니요, 아직은 안 해봤죠. 네, 한번 좀 켜볼까요? 어떠세요? 여기 220으로 표시된 게 이제 네. 인버터 작동되는 거거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타이머 작동하는 거고 인버터를 아, 키면 한 시간은 세팅되어 있나 보네요. 네. 네. 오프가 돌고 아, 본다. 아, 네, 여러분. 지금 펌프가 금방 돌았는데, 보통 펌프가 돌 때 전압이 부족해서 등 같은 게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게 좀 딸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 차는 그래요. 근데 전혀, 예. 네. 확실히 24V 좋긴 좋네요. 전압은 30A 정도가 흐르네요. 아, 네, 여러분. 정말 24V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네요. 에어컨 전혀 문제가 없고요. 시간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앞으로 이제 많은 여기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후기를 올려주실 텐데, 초기 구동할 때 뭐 전압 이 좀 딸린다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네요. 일단 지금 이제 월든 이 익스페디션 아니구나 프레스티지. 이제 1호차이신데 네. 아마도 인기가 폭발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거 제 생각에. 네. 자, 요 다음 차량은 이제 다비드를 이제 보러 갈 예정인데 네. 좀 이게 스탠다드가 돼서 비교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월든을 앞으로 이제 보러 오실 이제 예비 오너님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월든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선택을 했다 이런 거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그냥 지금
들떠 있어가지고 제가. 맞습니다. 첫 출정 가서도 네. 좋았고, 네. 이번에 가서도, 이번에는 뭐 잠만 잤지만, 그래도 촉촉하게 기분 좋게 잠이 드니까. 일단은 뭐, 오너님 같은 경우에 지인분을 통해서 그 구매하셨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를 이제 보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큰 카라반에서 이렇게 오셨는데도, 초기 목적대로 이제 미니멀하게 캠핑을 하시겠다라는 거에 딱 부합되는 차량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와, 이 정도 마감에, 이 정도 디자인 차량이면은 정말, 예, 고민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네. 될 것 같은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누르노 마스터 기만의 월든이라는 차량을 지금 봤는데요. 아, 제가 봐도 좀 많이 흡족한 차량인 것 같아요. 아, 정말 잘 나온 차량인 거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실제 사용하시는 오너님도 큰 카라반에서 이제 변경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특별하게, 불편함 없이 그리고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시는데, 너무 만족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선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캠핑파이의 상무사람이었고요. 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캠핑파이 안녕히 계세요. 외관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월든 그 익스페디션이랑 동일하고 아 저거구나. 저게 100만원짜리 위선한테나 혹시 안 좋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죠? 대표님 네.